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요즘 이일저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영상을 거의 3주 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어도 편집할 시간을 못 내서 편집을 못해 올리지 못한 것도 있더라고요. 최대한 시기에 맞춰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시기에 땅두릅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딱 보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방송이니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방송 올려드립니다. 이 방송이라는 게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찍어 올리면 누군가는 따라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잘 되면 좋을 텐데 만약에 안 되면은 저를 욕할 테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방송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갖고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방송을 제작하는 박PD한테 힘을 보태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장마 기간이에요. 이런 장마가 오면 뜻하지 않게 태풍이나 강풍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처럼 농부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호우주의보나 강풍주의보에 어김없이 농작물이 대대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뭐 저희 농부뿐만이 아니고 뭐 바다나 뭐 또 다른 뭐 어업 말고도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피해를 많이 보시죠. 이제 보통 저희 땅두릅은 어떤 피해를 보게 될까요? 먼저 비에 잠기게 되면은 이게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뿌리 작물 대표적으로 인삼 그리고 또 도라지, 더덕 이렇게 이런 뿌리 작물이 있죠. 이런 게 물에 잠기면은 거의 썩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내렸죠. 그래서 저희 이쪽 지역에는 용담댐을 이 수문을 개방을 갑자기 해가지고 이쪽 금산의 재원 이쪽 지역에 거의 많이 잠겨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렇게 다 이제 물에 완전 잠기면은 썩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미나리밭이나 연근재배 막 이런 습지식물이 아니면은 거의 다 죽는 거예요. 두릅만 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두릅뿐만이 아니고 모두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꼬를 잘 내주시고 그렇게 물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태풍이나 강풍에 두릅이 지금 시기엔 사람 크기보다 훨씬 커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 2m가 훌쩍 넘게 컸을 거예요. 그럼 이 땅두릅이 이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넘어간다는 게 이게 바닥으로 자빠진다는 겁니다. 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또 강풍까지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며 고추며 엄청나게 이게 자빠졌어요. 그런데 이 땅두릅이 장점이라는 게 싹을 이렇게 나스락 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살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고추라든지 옥수수 뭐 그리고 과일나무 이런 거는 강풍 피해를 많이 보죠. 그렇다고 뭐 싹을 뭐 미리 자른다는 막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죠. 그런데 이런 두릅은 미리 싹을 싹 잘라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 죽지 않고 싹이 다시 돋아나죠. 서리를 맞고 얼어 죽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진시황제가 찾던 블루장생 명약을 찾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네, 그렇습니다. 이 땅두릅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하는 작업이 저희는 두릅싹을 예초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낫으로 싹 베고 있다는 점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늦지 않게 얼른 싹을 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